자, 이제 일곱 번째 갑니다. 348쪽에 7번. 이제 환지 처분인데, 이 환지는 이제 조심할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이제 환지 나와 있는데, 좀 적어 볼게요. 환지인데, 제가 이제 환지를 받게 되면, 면적의 변동이 없이 받는 게 있죠. 면적의 변동이 없이 받는 환지가 있고, 또 하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게 있어요. 면적의 변동이 있다. 그럼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증환지 혹은 감환지가 된 경우죠. 그럼 결국은 면적의 변동이 없는 땅은 언제가 취득한 거냐? 이때 환지 전 취득일로 봐요. 근데 면적의 증가나 감소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증가 감소분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때 면적이 증가된 거, 혹은 면적이 감소된 걸 저희가 취득된 것도 봅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제 1번은 면적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취득 시 언제 환지 전 토지에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건 면적의 변동이 없는 케이스고, 두 번째, 다만 그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대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혹은 감소된 경우는 그 증가나 감소된 면적에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해요. 그래서 결국 면적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자, 8번 이제 주식인데, 주식은 뭐 시험 날 일이 거의 없는데, 뭐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있죠.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날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9번인데, 9번도 이제 기본 통칙, 이건 법이 아니고 이제 법 이외에 나온 얘기들인데, 쭉 보면은 이제 볼게요. 한번 1번.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을 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해서, 아까 1번이 분명히 대금 청산일이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고 계약서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일찍 받으면 일찍 받은 날,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은 날로 하게 됩니다. 자, 2번. 자, 부동산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등을 양도했다. 즉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양도한 건데, 언제예요? 취득 시기는 언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쉽게 얘기하면 당첨된 날로 해요. 당첨된 날로 한다. 자, 근데 그게 당첨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돈 주고 샀다. 그럼 역시 언제? 잔금 청산일로 하겠죠. 자, 세 번째. 자, 경매 받았어요. 언제입니까? 그때 경매 대금 완납일로 해요. 언제? 경매 대금 완납일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금 뭐 시험 날도 없고 5번 갈게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즉 매매 무효되면 언제? 당초 취득일로 하지. 이게 무효된 날 아니에요. 당초 취득일로 한다. 6번,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되었다. 끝에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 취득일로 해요. 재개발 재건축 전그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우측에 3번 갑시다. 취득시 의제인데, 이 의제한다는 얘기는요, 의제는 뭐뭐로 본다요. 뭐뭐로 본다. 본다 또는 같은 말로 뭐뭐로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한다 또는 뭐뭐로 본다의 뜻이에요. 인정한다 뭐뭐로 본다의 뜻이에요. 인정한다 본다의 뜻인데, 그럼 얘는 결론이 이거예요. 쉽게 부동산 등은요, 부동산 등은 내가 옛날 옛적에 취득했다. 과거에, 먼 옛날, 뭐, 1950년도에 취득했다라고 해도 세법상은 무조건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봐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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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고 묻고 싶죠?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1950년도는 뭐, 굳이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뭐 전쟁통이죠. 전쟁이 나고, 그때 60년대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격동기를 거쳐갑니다. 자, 70년대가 되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강남 1970인가 그런 김내원이 나온 영화에, 거기도 보면 그때 70년대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개포동 땅을 사갖고 뭐 아파트를 짓네, 뭐 땅값이 뭐 앞으로 몇 배가 뛰니?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갔어. 올라가 지금까지. 지금 2017년이 됐어요. 그럼 70년도에 개포지구 땅이, 그 영화에 보니까요, 영화에 보니까 뭐몇 평? 뭐 3천 평인가 5천 평인가, 그게 3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 영화에 보니까
5,000평인 거예요, 5,000평. 5,000평에 3천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개포동에 가면, 뭐 지방 계신 분들 개포동 여기 모르겠어요. 서울입니다, 약간. 강남 옆인데. 그럼 강남 주변에 5,000평의 땅이 3천만 원이면 살까요? 30억이요? 얼마냐고. 모르죠? 5,000평이면 한 400억 할 겁니다. 땅만. 400억 더 가면 더 같이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았어, 지금. 70년도에 얼마 주고 산 땅이? 3천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400억에 팔면 이거 세금 내다 팠나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 옛날 건다 무시하고, 그래서 가격이 실제 80년대까지 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올라서 이 전권 다 무시하고 그럼 요때부터 가격을 따져서 증가액을 판정해서 세금 걷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전권 다 언제? 85년도로 봐요. 그래서 1번,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등은 언제? 보니까 84년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건 언제?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봅니다. 두 번째, 자, 주식은 언제? 얘도 옛날 예측은 이제 86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쪽은 몇 년? 85년. 주식 몇 년? 86년인데, 그 부동산만 기억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등만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봤고요. 이제 넘겨서 이제 문제에 이제 351쪽으로 갑니다. 351쪽에,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인데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요 계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복잡해도 처음이니까 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 입문 강의 때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배웠어요? 11월 달에 안 나왔어요? 응. 자, 어쨌든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 또 매년 얘가 이제 한두 문제씩 나기 때문에, 물론 뭐 계산 문제가 나는 건 아니고, 계산 문제는 보통 한 문제씩 정도 나요. 한 문제씩 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으면, 계산 내역을 묻는,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도 나게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숫자를 다루는 것도 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다. 자, 일단 뽑을게요, 하나씩. 일단 계산 공식을 볼게요. 공식인데, 공식은요, 이렇게 갑니다.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또 빼기 장기 보유, 뭔지 몰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를 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또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여기까지 빼내면, 과세표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요게 계산 공식입니다. 자, 그럼 용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양도가액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분금액이에요, 처분금액. 내가 판 처분금액, 처분한 금액. 이게 양도가액이고, 자, 취득가격은 당연히 반대말이죠. 구입금액입니다. 내가 부동산 구입한, 구입금액이고, 이때 주의할 게, 이 구입금액은요, 취득할 때, 구입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이 포함돼요. 취득부대비용을 다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뭐 부동산 살때 발생한 뭐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복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기타 필요금은 뭡니까? 자, 이거는, 자, 봐요. 취득할, 자, 이 부동산을 저희가 사고 팔게 되면 그 발생되는 비용이 취득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팔 때도 비용 발생해요. 그 저희가 이제 중개업자가 뭐 좋은 게 그거죠. 중개를 하게 되면 이걸 매수자한테도 또 받고, 매도자한테도 받고, 그죠? 자, 그건데, 그럼 나 입장은 살 때도 중개비용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는 취득금액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번에 팔았어요. 저집 팔았잖아요, 그죠? 저도 집 팔았더니 중개비용이 109만 원? 어휴, 세대. 자, 그럼 비용도 줘야 돼요. 그럼 그 비용 어디? 얘는
기타 비용 비용. 그래서 기타 비용은 얘는 두 가지예요. 이따 보겠지만 자본적 지출이라는 비용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비용하고 양도비하고 이런 비용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제가 기타 필요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 좀 생소한 용어죠. 그죠? 양도비는 알겠는데 얘는 베란다 확장 공사비 같은 겁니다. 그 저도 처음에 아파트 입주할 때 베란다를 다 뜯어 고쳤더니 그거 고치는데 2천만 원 달래요. 근데 그게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자한테 영수증 했더니 아 사장님 이렇게 싸게 했는데 무슨 영수증입니까? 영수증 끊으려면 부가세 10% 더 주쇼.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제가 원래 그 짓 잘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공사. 하지 마세요. 그때 갔어요. 아, 그래 가라고. 그때 그 다음 전화 왔어요. 그 5%만 달래요. 10%도 더 달라는 거 5% 콜. 그래서 이제 받아냈는데 가끔 그렇게 투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면 양도차익이고 이제 빼기임.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얘는 뭐냐? 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제입니다. 물가 상승. 물가 상승분에 따른 공제예요. 이게 없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게요. 실제 예를 들게 제가 2000년도가 있고 2017년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요때 땅을 샀어요. 땅을 산 게 얼마냐? 1억이 1억. 1억이고 지금 팔라고 내놨더니 이 땅이 현재 5억 간대요. 그럼 얼마 이익이 난 겁니까? 4억의 이익이 났죠. 그죠? 그럼 이 4억의 이익이 순수한 이익이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흘러가면 저희가 흔하게 아는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물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4억이라는 금액은 물가 인상분에다가 물가 인상분도 여기 있는 거고 엔드 실제 이익, 실제 이익이 포함돼서 이게 4억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세금은 첫날 얘기했죠. 양도 이익에 대해서 세금 걷지 물가 상승분은 세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하고 순수하게 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분만큼은 제거해 주자 이거죠. 자, 그걸 빼내면 양도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이 이제 실제 순이익의 개념이에요. 다시 빼기 이제 기본 공제인데 얘는 기본 양도했으면 무조건 빼줘요. 축하금 같이 연 250만 원 빼줍니다. 그래서 야, 너 양도했다며 축하해. 그래서 빼는 게 무슨 공제? 기본 공제. 얼마?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계산되는 게 이게 양도세 계산 공식입니다.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지금 다 보면 많으니까 잘라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양도 차이까지 산정하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 실제 저희가 여기를 제일 어려워 해요. 밑에는 쉬워하는데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방법이 복잡해 합니다. 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냐? 원칙은 항상 실지거래가래요.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 실지 매매한 금액을 갖고 실지 매매가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 실지 매매가가 얘가 불분명하다. 얘가 불분명하다. 그 예외 추계예요. 추계. 추계가 뭐냐면 추측하여 계산한다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실제 매매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 뭐한다? 추계한다. 자, 추계한다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막 추계가 아니고 법이 정한 순서가 있어요. 법이 정한 순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법이 정한 순서대로 합니다. 1순위 일단 적어놓을게요. 1순위가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이 손이는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 자, 3순위는요.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4순위는 기준 시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앞 글자만 따서 얘가 매, 감, 환, 기라고 해요. 이 순서 묻는 문제 최근에 세 번 났어요. 자, 순서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라고 해서 항상 예외를 쓰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볼게요. 뭐 적지 마세요. 이따 적어주세요. 자, 그럼 보면 공식부터 봅시다.
옆으로 적어볼게요. 양도가격 빼기 취득가격 빼기 기타 비용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대요? 양도 차익. 자, 그럼 실제 얘기할게요, 실제. 저집 파는 건다 알죠? 네. 저희 집이요, 109동. 팔았으니까 얘기해도 돼, 이제 1호. 우리 집 아니니까. 자, 이걸 제가 얼마에 샀냐면요, 이게 산 금액 1억 8천이에요. 그냥 여러분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억에 샀다 합시다. 2억에 샀어요. 사서 요번에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그럼 실제 상금액 얼마입니까? 2억. 판금액 얼마? 3억. 그 다음에 중개비용은 요때는 없었어요. 없었고 요때 있었어. 요번에 아까 중개비용이 얼마 있었다? 109만 원인데 100만 원 줄게. 100만 원만 해볼게요. 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베란다 확장 공사비. 베란다 확장 공사비 2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있는 이 숫자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대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럼 양도 금액도 어떤 양도가? 내가 실지 받아먹은 실지 양도가 빼기 취득 금액도 무슨 가? 실지 취득가 빼기 비용도 무슨 비용? 실지 비용을 넣어서 양도 차익 구하면 돼요. 그럼 얼마에 팔았다고? 3억에. 자,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빼기 얼마에 샀다고? 2억에. 2억에 샀어요. 자, 팔 때야. 팔때 발생한 중개비, 이게 양도비예요. 베란다 공사비,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두개 합친 걸 뭡니까? 2100만 원. 그럼 실제 비용은 2100만 원 빼면 얼마야? 8900인가요? 아, 7900? 네. 7900만 원. 이게 양도차익이에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내가 발생된 금액 갖고 계산하자 이거죠. 이게 실거래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지. 실제 거래가가 불분명하대. 자,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취득 금액이 됐건 양도 금액이 됐건 이 매매가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저희는 매매가를 알수 없다고 한다면 혹시 까먹었다고 한다면 취득 금액을 까먹을까 양도 금액을 까먹을까? 그지? 양도 금액을 까먹는다는 건 그분은 한정 재산자죠. 그죠? 물론 까먹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까먹어도 취득 금액을 까먹어요. 왜냐면 이게 산지가 얼마 안 되면 기억나겠지만 물론 대략 기억은 나겠죠. 그죠? 내가 얼마에 샀더라.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할 건데 세법은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취득할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온 집안을 다 뒤져봤더니 계약서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어. 양도 금액은 알아. 그럼 양도 금액 안다 이거예요. 그럼 양도 금액은 실제 양도가 가요. 가는데 빼기 취득 금액은 몰라. 모르면 취득 금액을 뭐 한다고요? 추계합니다. 그럼 양도 금액은 3억이라고 놓고 그럼 빼기 이제 무슨 가? 매매 사례가를 넣어야 돼요. 매매 사례가 이렇게 얘를 빼야 돼. 그럼 대체 매매 사례가가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거는 내 집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집들. 내 주위에서 내가 이 집을 살때 당시에 매매한 가격을 찾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아까 601호였죠? 저 이사 오는 날 앞집도 이사 오거든요. 602호도 같이 이사 오거든요. 그러면 601호나 602호나 큰 차이가 없다면 매매가가 거의 대동소이하겠다 아니면 차이가 크겠다. 비슷하게 찍으죠. 한도 똑같은 동이고 바로 앞집이니까. 그 제가 이제 앞집 가서 물어봐요. 앞집 가서 띵동 해갖고 그때 앞집 아줌마가 나와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이 아줌마 향수가 독특해요. 제가 10년 전째 맡고 있는데 똑같은 향수 맡아요. 아, 어쨌든 이 아줌마한테 묻죠. 저기요, 우리 지난번에 그집살때 얼마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제 물었는데 내 집을 파는데 이걸로 까먹었다. 그래서 자기 계약서를 딱 보여줬더니 2억 천에 샀네요. 얘는 2억 천에 샀나 봐. 2억 천에 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카피 좀 해갈게요. 카피해서 이 앞집에 매매 가격을 나의 매매가로 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가? 매매 사례가. 얼마 잡혔다고 할까? 2억 1000. 그럼 그 금액을 나는 매매 가격 취득 금액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돼요. 알죠? 자, 그럼 이 집이 없어. 없으면 밑에 집 가봐야 돼. 윗집 가든가. 내 주변, 내 집을 중점으로 주변의 매매가를 따져서 보는 게 거기에 매매 사례가예요. 매매 사례가 있는 금액.
자, 근데 가는 집마다 다 모르겠대. 지네도 모르겠대. 계약서 없다고 모른대요. 모르면 이 금액을 쓸 수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순희는 감정평가사를 불러요. 불러서 내 집이 얼마 나갑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에 감정. 했더니 감정평가사가 네 집 2억 5천 정도 하는데 감정했다. 그럼 이 금액 갖고 하면 돼요, 이제 감정가격. 자, 근데 감정평가사 오더니 아이고 이게 집가치가 얼마 없네. 나 감정 못해. 갔어요 그냥. 가면 이 금액을 쓸 수도 없겠죠.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갑니까? 환산? 취득가. 이건 뭐냐? 이건 계산해야 돼. 계산. 일단 환산 취득가는 일정한 공식으로서 계산해야 돼. 계산. 계산. 했더니 뭐 2억 나옵니다. 그럼 2억이 이게 환산 취득가. 이 금액을 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얘도 안 돼. 안 돼. 마지막 무슨 갑니까?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가 뭐냐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똑같은 말로 하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럼 정부가 고시한 금액은 최대치 금액이에요? 최소치 금액이에요? 최소 금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기준시가라는데 근데 문제는 생기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 정부가정은 최소 금액인데 그럼 내가 팔아먹은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최대 금액이다? 이건 최대 금액이죠. 왜?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보다 큰 게 매매가거든. 그래서 기준시가라면 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금액을 알고 있어도 공식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기준시가라면 뭐 또? 양도금액도 기준 시가로 같은 방법으로 가야 돼. 얘만큼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금액을 추계. 어떻게 추계? 매감환기로 추계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추계가 됐네. 그 다음 빼기 비용인데 추계되면 비용도 추계해서 뺍니다. 비용도. 절대 이 실제 쓴 비용 빼는 거 아니에요. 비용도 뭐 한다고? 추계해서 빼요.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걸 보고 제가 이따 보겠지만 계산 공제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해요. 무슨 공제? 계산 공제. 그럼 결국은 실제 취득 가격이면 실제 비용을 빼는 거지만 취득 금액이 추계면 비용도 뭐 한다? 추계해서 뺀다. 그래서 요 공식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건 쉬운데 요거 자꾸 까먹어요. 머릿속에 이제 뭐가 남냐? 항상 불분명하면 매감한기래. 여기까지 좋아. 근데 매감한기 잘해놓고 결국 비용은 또 실제 비용 갖다 딱 집어넣어요. 그럼 안 돼요. 항상 매감한기 하면 어떻게? 얘는 계산공제다. 요게 일단 공식의 기본입니다. 자, 일단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시험에 거의 안 나는 건데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뭔지 알죠 지금? 죄송한데요. 취득금액은 기억이 나는데 양도금액이 기억이 안 난대요. 이럴 수 있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법이 있지. 그 똑같아. 추계하면 돼. 어떻게 추계? 매매사례가. 또. 감정가. 또. 그럼 안 되지. 지금 여기 양도금액인데 제목이 환산취득가잖아요. 얘는 없어. 이게 없다고. 없고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금액도 추계할 수 있다. 어떻게 추계한다? 매감기. 시험에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취득금액 추계가 많지. 그래서 양도금액에다가 추계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넘겨서 자 352쪽 갑니다. 352쪽에 가면 맨 밑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해서 양도자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범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표 안에 자 토지부터 파생상품까지 대원칙 무슨 가 원칙입니까? 실지 거래가 원칙이요. 단 밑에 옆에 예외 2점. 자 뭐 한다 되어 있습니까? 추계한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 시가 이 순서대로 추계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원칙 볼게요. 원칙 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그게 없으면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나 환산가액에 따르고 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뭐 또 취득가액도 똑같이 뭐랍니까? 기준시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다 무슨 가 원칙입니까? 실거래가 원칙. 다만 그게 불분명하다 그럼 뭐한대요? 추계한다. 그래서 맨 밑에 2번 가볼게요. 예외 갑니다. 추계조사결정 맨 밑에 양도가액이나 추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혹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혹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추계 조사하여 결정
뭐할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이 뭐고 경정이 뭐냐? 결정은 이거예요. 양도세는 분명히 신고납부세금인데 내가 신고를 안한 거예요. 안 하면 세무서가 내가 얼마에 매매했는지 알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세무서도 그때 뭐 추계를 방법을 써갖고 세금 계산해갖고 나한테 세금을 추징을 해요. 그럼 경정은 뭐냐? 경정은 신고를 하긴 했어요, 내가. 근데 어떻게? 허위 신고한 겁니다. 그럼 국가도 어떻게? 역시 추계해갖고 정상적 세금을 추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국가가 됐건 내가 됐건 항상 원칙은 뭐 원칙? 실거래가 원칙인데 이걸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뭐 한다? 추계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죠. 자, 넘겨서 이제 자, 314쪽에 맨 2번가 이제 자, 실지임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 자 봅시다. 예. 그래, 지금부터 볼 건, 그럼 실지 양도가격인데 대체 뭐고 실지 취득금액이 뭐고 실제 비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 묻는 건데 얘부터 갑시다. 자, 일단 실지 양도가격입니다. 자, 실지 양도가격이 뭐냐? 이거 실지 받은 금액이에요. 너 얼마 받았냐? 3억 받았지. 그럼 이게 실지 양도가액이 돼요. 참 쉽죠? 두 번째,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거. 다만 그 양도가 부당매매였다. 부당매매는 세금을 떼먹고자 작정한 거니까 이거는 실지 받은 금액을 안 해요. 그래서 부당매매 되면 이때는 시가로 해, 시가. 시가가 뭐냐? 이건 실지 받은 금액 그 뜻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형성된 매매가, 형성값이다. 이건 동네에서 야, 니네 집 얼마 한대? 그 형성 끝엔 가격, 그 금액을 갖고 세금 매겨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대체 어떤 게 부당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 썼다 지울게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부당매매 조건은부터 얘기해. 부당매매 조건인데, 자, 부당매매 조건은 일단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일 때만 돼요.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일 때만 일단 부당매매가 성립이 돼요. 누구 관계인? 특수관계인. 그럼 특수관계인 누구냐? 친족, 친족. 쉽게 친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매하고, 얘네끼리 매매하고, 자, 했을 때, 첫째, 시가와 그 대가와의 차액인 3억 이상 나게 매매하면 이건 부당매매로 봐요. 얼마 이상 차이 나면 3억 이상. 또는 3억 이상 안 나면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매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차이 나면 부당매매로 봐요.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저희 형이 있어요. 동생이 내가 있어요. 형이 땅이 있어요. 이땅 형이 과거에 취득했지. 과거에 취득했어요. 얼마에? 3억에 취득했어요. 과거에. 현재 시가는 얼마냐? 시가는 이 땅이 10억쯤 갑니다. 많이 올랐네. 10억쯤 시가 아니야. 보편적으로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인데. 이걸 동생이 나한테 팔았어요, 나한테. 자, 친동생이한테 이걸 팔면 10억을 다 받을까요? 안 받을 거예요. 저도, 물론 땅이 없지만은 10억짜리 땅이 있으면 저도 제 동생이 산다고 하면 동생한테 뭐 10억을 다는 못 받고 솔직히 전 주고 싶을 거예요. 동생한테 주고 싶지만은 주게 되면은 집안에 재앙이 오죠. 집안이 별로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누구는 주고 내 동생은 왜안 준다 할 거냐? 누가? 아, 와이프가. 그래서 어떻게 싸게 줘야지 그냥. 그래서 내가 저거 제가 팔아도 싸게 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저한테 6억에 줬어요. 6억에. 6억에 실제 6억에 이중계약 아니에요. 6억에 매매한 거예요. 그 형은 양도세 신고를 갔어요. 어떻게? 양도 가격 얼마? 6억 빼기 취득가격 얼마? 3억 양도 차익 얼마? 3억 이렇게 신고서를 써갖고 세무서에 갔지요. 갔더니 세무서에서 저희 형한테 당신은 지금 부당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금액은 6억이 아니고 10억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차익은 3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근데 저희 형이 직업이 형사거든요, 진짜. 그때 어떻게 속되면 빡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법을 집행하는 놈으로서 똑같이 6억에 매매했는데 내가 무슨 뭐 이중계약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부당매매냐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세무서 직원이
아, 당신은 동생하고 현재 무슨 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이고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매매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그 차이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3억 이상 벌어지면 부당매매로 본대요. 얼마 차나 지금? 4억 차는 4억 그죠? 3억 넘었잖아요, 그죠? 넘었으니까 어떻게? 당신은 부당매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3억이 넘어가게 매매하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저희 형이 아, 그거 몰랐네? 알았다. 그럼 다시 계약할게. 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야, 야, 너한테 6억 했더니 내 양도세 무지 맞거든? 근데 3억 이상 차이 안 나면 된대. 바꾸자. 그래서 돈은 안 받고 계약서만 이제 바꾸세요. 뭐돈 받아도 되고 8억에 매매한 것도 이렇게 했어 다시 이렇게 8억에. 자, 이제 얼마 차이 납니까? 2억 차이 나지. 그 3억 안 돼요, 그죠? 그 형이 또 세무서 같이 아예 금액 더 받아왔어 8억으로. 고로 나 양도차익 5억 됐지? 이랬더니 세무서 왈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부당매매입니다. 양도금액은 10억입니다. 고로 양도차익 변함 없습니다. 형이 또 빡쳤어요. 왜? 아니, 아까 뭐 3억 이상 나면 부당하다며 2억밖에 안 나는데 왜또 부당매매냐? 했더니 세무서 왈 죄송한데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이 차이가 3억이 안 나면 시가의 5%가 넘어도 안 된대요. 그럼 시가가 현재 10억이죠? 10억에 5%면 얼마인데, 현재? 5천이야, 5천. 5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2억이니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역시 얼마? 10억으로 해야 한다. 그럼 진짜 이 형제가, 이 형이 부당행위에 안 걸리려면 최소 미니멈 얼마에 매매해야 한다? 9억? 5천에 매매해야 돼, 최소한.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부당금은 다 시가로 계산해요. 자, 볼게요. 1번. 자, 354조 맨 위입니다. 자, 양도가액이에요. 그래서 첫째, 해당 자산의 실질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실질 받은 금액이 돼요. 단두 번째,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되게 양도함으로써 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자, 뭐에 의한다? 시가에 의하여 계산해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면 다무슨가? 시가로 갑니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취득가액 갈게요. 밑에 실질 취득가액 갑니다. 자, 실질 취득가액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실질 취득 가격은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매입했으면 매입 가격. 매입 가격. 직접 졌으면 건설 가격. 매입 가격이나 건설 가격이에요. 물론, 매입이나 건설 가격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으면 마찬가지. 그 부대 비용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부대 비용은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조심할 게, 매입할 때, 매입이 뭔지 알죠? 돈 주고 사는 건데. 돈 주고 살때 발생하는, 잘 보세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시키고. 둘째, 부당 행위로 인한 시가 초과액. 시가 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인데 위에 건 생소한 용어니까 밑에 거부터 하죠. 부당행위에선 자 부당행위로 초과된 금액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형의 입장이었죠. 나의 입장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형한테 10억짜리 땅을 6억에 샀잖아요, 그죠? 6억에 샀어요. 근데 아까 형이 부당행위 걸렸죠, 그죠? 그럼 나중에 나도 이걸 나중에 누군가한테 제 3자에게 팔 거야. 누군가한테 3자에게 팝니다. 얼마에? 15억에 팔 거야. 그럼 나의 취득 금액이 얼마냐? 6억이 아니고 나도 뭐로 한다? 시가로 해요.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그게 뭐냐면 아까 10억짜리를 6억에 내가 샀어요. 그럼 부당하게 초과된 게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이거 제외한대. 그럼 제외니까 뭐가 남아요? 이게 남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는 자가 됐건 파는 자가 됐건 무조건 부당 매매가 되면 전부 다뭘 갖고 한다? 시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매매가 되면 살 때가 되건 팔 때가 되건 무조건 다 뭐로 한다? 시가로 한다.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한다. 이건 뭐냐? 이건 결론은 실지급액이에요. 실지급액.
실지급된 금액을 뜻해요. 실지급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지급된 금액을 뜻한다. 그럼 얘는 뭐냐? 제가 보여줄게요. 자, 오늘 2017년도 오늘 1월 20날 1월 20일이냐? 20일 아니죠? 2월 10일인가? 15일? 네. 자, 오늘 제가 A로부터 아파트를 사요. 근데 아파트 매매가가 가령 사는 금액이 5억인데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써요. 지금 내가 사는 입장입니다. 사는 입장. 그래서 이제 계약금 주고 뭐 중도금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준하 씨, 제가 돈은 최대한 잔금은 빨리 줄게요. 그랬더니 주인 집주인이 매도자가 언제 줄 건데요? 12월 31일 날 줄게요. 뭘? 잔금을.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얘가 팔을까요? 지금 매매계약서 쓰는데 잔금을 내 이때 준대. 팔아 안 팔아? 안 팔 거예요. 그 제가 주인 다리 잡고 사정해요. 아이고 주인 아저씨 내가 안 떼먹을 놈이니까 저번에도 TV 나오고 대한민국 공인이에요. 공인중개사 선생님. 그런데 날 믿으라고. 아예 안 된대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정합니다. 그러면 저기요,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때 돈 주고 6억에 내가 가져갈게요. 6억에.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좀 A가 곰곰이 생각해요. 지금 팔면 얼마 받는데? 5억. 이때 받으면 얼마 받는데? 6억. 그래서 주인이 오케이. 그럼 이때 6억 꼭 주라? 된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 얘하고 차이가 일어나지, 그죠? 1억을 보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내가 지급하는 금액은 5억입니까? 6억입니까? 6억이지. 그래서 실지급액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얘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1번. 매입이나 건설가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현재 가치 할인차금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는 포함하되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합니다. 해서 항상 현재 가치 할인차금 포함, 부당행위 금액 제외.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2번. 자, 2번은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 두 번째 게 취득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 이런 비용도 취득금액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 소송비용이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그땐 제외합니다. 양도세가 아닌 이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양도세가 아닌 여타 세금에서 이미 써먹었어요. 써먹으면 그때는 양도세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읽어보면 시워에도 보죠.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양도세가 아닌 여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건 그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됐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인데 세 번째가 약정이자. 약정된 이자도 취득금액에 포함해요. 근데 얘가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 또는 은행이자 이런 거는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약정이자만 되지 연체이자나 은행이자 같은 거 절대로 포함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 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경우 당의 이자 금액도 취득 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일 전, 쉽게 연체입니다. 연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또 우측에 맨 위에 보니까 자, 은행 대출금이자죠. 얘도 취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동그라미 4번, 5번은 묶어주세요. 우측에 4번. 제목이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인데, 자, 일단 쓸게요, 먼저. 자, 마지막이 기타 상가액인데, 얘도 취득금액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얘가 마찬가지, 얘하고 똑같아. 위에 거하고.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그땐 제외합니다.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그걸 빼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4번. 자, 현재 가치는 자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는 자금 상각액, 자, 우비출과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을 각 연도에 사업 취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하기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해서 이미 타 소득에서 공제받은 건 뭡니까? 제외해요.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이 돼야 돼요. 근데 원래는 포함됐는데 그게 마찬가지. 양도세가 아닌 여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이때 뭡니까? 제외해요. 그럼 결국은 4번에 있는 뭐 현재 가치는 자금 상각액이 됐건 5번에 있는 뭐 감가상각비가 됐건 원칙은 취득금액에 넣는 게 원칙인데 양도세가 아닌 여타 사업소득금액에서 계산할 때 공제받았으면 그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겁니다. 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밑에 예제. 이렇게 예제 보면 금방 이해 될 거예요. 보세요. 자, 실제 거래가의 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선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입니다. 취득금액에 포함이 되죠, 그죠? 둘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셋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때그 이자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넷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건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5번, 매입 시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에 나오네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이미 타소득에서 포함된 건 양도세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몇 번? 5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취득가액이고, 자, 넘겨서 세 번째 갑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죠. 356쪽에. 이게 실제 비용, 실제 비용. 실제 비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양도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인데, 어떤 게나 볼게요, 일단. 자, 3번. 네, 1번입니다. 자본적 지출. 겁나게 많네. 기업부는 봐요. 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요, 감가상각 자산, 쉽게 건물의 내용연수가 뭐냐면요, 사용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A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두 번째, 엘리베이터나 냉 난방 장치 설치 비용. 세 번째, 빌딩의 피난시설의 설치 비용. 넷째, 재해 등으로서 훼손되어서 본래 용도로서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그다음 밑에 기타 기량이나 확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자본적 지출은요, 속된 말로 취득세에서 배웠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개수. 개수가 뭐예요? 다 뜯어 고친다 이거죠. 그렇게 발생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거와 반대말이 밑에 네모안에 있는 겁니다. 자, 수익적 지출 나오죠? 얘는 필요경비 산입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그 네모는 뭐 벽지, 장판, 도배 이런 것들, 뭐 창문 같은 거 깨져서 교체했다, 형광등 교체했다 이런 것들, 잡동산입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맨 밑에 D급번 갑니다. 자, 자산의 용도 변경 비용 나오죠? 자, 1번도 봅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뭐 개발 부담금. 또 윤번도 있죠. 재건축 초과 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재건축 부담금. 그다음에 시옷번 가요, 밑에. 자, 두째 줄 끝에 두째 줄 앞에 보면 수익자 부담금. 또 고줄 끝에 가면 장애 철거비. 장애 철거비 됐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뭐다?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보고. 자, 이제 우측 양도비도 한번 볼게요. 양도비인데 양도비는 부동산 양도할 때 발생한 소소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기억번 자산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실린 비용으로서 증권 거래세도 있고요.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제가 가끔 저희 회계 사무소에 있으면요. 부동산 양도하고 신고서 좀 써주세요 해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뭐 금액이 작은 거는 한 20만 원 받고 덩어리가 큰건 많이 받는데 그런 신고서 비용도 양도비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이건 뭐 중개업자 비용이겠죠. 그다음에 공증비라든가 인지대 같은 거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잡동사니 비용이죠. 자, 또 니은번 자산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한 자 매입한 채권이에요.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자손. 그래서 채권도 만기가 있는데 만기 전에 팔 만기가 돼서 팔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타는데 만기 전에 팔면 뭐 원금은 고사 이자는 고사고 원금도 까져요. 그럼 까지는 원금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종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얘를 쉽게 구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발생됐을 때 금액이 커 보이는 건다 자본적 지출이고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건 하고 작은 건다 양도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부담금. 부담금은 되게 큰 돈이죠. 그 얘는 뭐가 되고 자본적 지출. 뭐 양도비 뭐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은 다 금액이 작으니까 이건 다뭐 기타 양도비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의 차이점 들죠. 그 얘도 한번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넘겨서 넘겨서 그 예제 1번 볼게요. 1번. 358쪽에 예제 1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이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할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째, 답 1번 같죠? 대출금 이자 아까 낸다고 했죠, 그죠? 여기 연체이자나 은행이자는 안 돼, 해당 없어요. 두 번째, 취득 시 법령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방금 얘기했죠. 만기 전에 매각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 확장 공사 비용 가능하죠? 또, 신고서 작성 비용 가능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잘못된 건몇 번? 1번. 그런 문제도 22회 때 언급되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질 거래가액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이에요. 자, 꼭 주의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359쪽에 3번 추계 결정부터 시작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